이상훈 TV 시청자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대반갑습니다. 이상훈 TV의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감동이야. 여러분, 제 양옆으로 비닐도 안 뜯은 핫토이 피규어들이 10개나 있습니다. 이거를 왜 이렇게 가지고 있느냐? 홍콩 핫토이즈에서 공식적으로 저에게 첫 후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핫토이 본사에서도 제 채널을 보는 걸 제가 알고는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리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피규어 10개를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뭐 제가 좋아서 했던 건데 이게 뭐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진짜 중고로 또는 뭐 예약을 해서 하나 둘씩 사모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여러분들의 사랑 덕에 채널이 무럭무럭 쑥쑥 커가면서 이제는 홍콩 핫토이즈에서 또 이렇게 선물까지 보내줄 그 정도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공식적인 이벤트를 한번 고지해 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여기 있는 핫토이 피규어 10개를 모두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질러! 원래는 30만 구독자 이벤트 때 좀 해볼까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지금 홍콩에서만 발매가 돼 있고 한국에는 아직 나오지 않은 제품들이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을 미리 보내드리면 여러분들이 기쁨이 더 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30만 구독자 이벤트는 저리 집어치우고 민족 대명절 추석 특집 대박 이벤트라고 이렇게 이름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물을 어떻게 나눠드릴 거냐 엄청 고민을 했습니다. 이상훈 TV의 수뇌부들과 딸랑 두 명 엄청나게 고민을 한 끝에 내린 결론은요. 이름하여 이상훈 TV 시청 능력 평가 시험 되겠습니다. 니들 또 시험 봐야 돼. 그냥 랜덤으로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선물도 제가 그동안 많이 드렸었는데 고가 피규어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상훈 TV를 꾸준히 시청해주시고 관심있게 봐주신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께 기회를 먼저 드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고안을 해봤습니다. 이상훈 TV에 관련된 문제들을 출제를 할 거고요. 시험 범위, 출제 범위는 이상훈 TV 1회부터 지난주 영상 217회까지입니다. 당연히 고득점자가 1등 선물을 가져가게 되는데 1등 선물이 뭐냐? 지금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시험은 두 번 해볼 겁니다.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눠지는데 각각 별개입니다. 1차 시험에 떨어지신 분들도 2차에도 응시하실 수는 있습니다. 1차 시험에 1등 선물은 워머신 마크 4 무려 스페셜 에디션입니다. 그리고 2등은 스탠리 우주복 버전, 3등은 스칼렛 스파이더맨, 4등은 두크백작, 5등은 패트롤 트루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 시험의 1등은 쿼터 조커, 무려 스페셜 에디션이고요. 2등은 슈리, 3등은 어드밴스드 버전의 스파이더맨, 4등은 요다, 5등은 스톰 트루퍼 되겠습니다. 1등과 5등까지 어떻게 나누느냐?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만점자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고득점자 가장 먼저 보내주신 분, 1등에게 각각의 1차, 2차 시험에 1등 선물을 드릴 거고요. 2등부터 5등까지는 어떻게 드리느냐? 추첨을 통해서 2등 추첨, 3등 추첨, 4등 추첨, 5등 추첨을 하겠습니다. 이 대박 이벤트 언제 하느냐? 사실 오늘 그냥 문제 막 바로 내려고 했는데 시험 준비 기간을 드립니다. 오늘이 월요일이죠. 시험일은요. 9월 9일 월요일 저녁 6시입니다. 시험 문제는 영상으로 출제가 되고요.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수요일 저녁 6시까지 마감을 하겠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펼쳐질 대박 이벤트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시고 앞으로도 이벤트들 너무 자주는 못하지만 그래도 간간히 해보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사랑, 지속적인 꾸준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요일 영상, 금요일 영상도 계속해서 업로드 되니까 그 영상들도 열심히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선물 여러분들 거예요. 가져가세요.